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일입니다. 자, 2021년도 벌써 10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자, 요즘 같은 환절기, 그리고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척추 질환에도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남은 겨울철, 특히 이제 환절기, 가을철 척추 건강 잘 지키셔서 2021년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수술 치료, 그리고 비수술 치료, 두 가지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실 김동윤 원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김동윤 원장입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내시경 치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카페 카페 후기에도 원장님 치료받고 좋아졌다는 후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뵙다 보면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질문 중에서도 다섯 가지만 추려서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내시경 치료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요즘 분도 외래에서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세요. 어떤 의사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의사는 뭐 수술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수술인지 시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엄밀히 말하면 시술은 수술의 범주에 이게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딱 의학적으로 구분지어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적은 뭐 통증, 그다음에 합병증도 적어지고 회복이 빠른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걸 이제 시술이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내시경 치료도 시술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시경 치료 자체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또 깊이 있게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포괄적 의미의 내시경 수술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뭐 시술의 장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뭐 수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 내시경 치료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내시경 치료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내시경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뭐 병원에서는 원포탈로 뭐 내시경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병원은 투포탈로, 이 원포탈, 투포탈 좀 어려운 용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내시경 치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을 들여다보는 어떤 카메라 기구를 얘기하고, 우리 몸 여러 관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척추에서도 이제 무릎, 어깨, 뭐 팔꿈치, 다른 관절처럼 많이 이제 사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포탈이라고 해서 하나의 구멍, 그 관문을 얘기하는 포탈을 이용해서 기구랑 카메라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좀 제한적이고, 또 시야가, 네, 기구가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한점으로 느껴지게 됐고, 그렇다면 이를 분리시켜서 두 개의 구멍, 두 포탈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또 요즘 최근 들어 널리 쓰이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로 숫자에 따라서 뭐 원포탈이다, 여기서 말하는 뭐 종류를 따지면 이제 통로에 따라서 원포탈, 투포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저희 병원은 원포탈, 투포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치료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시경 치료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깨가 앞서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자, 내시경,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술의 장점을 모아놓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뭐 치료를 하든 간에 뭐 회복이 빠르고 단점이 없는 치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시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척추 병변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변까지 바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도달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정상 조직의 손상이 확실히 적습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뭐 일상 생활이나 직업 활동으로의 복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하면은 합병증, 후유증이 많다, 뭐 못 걷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보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20배, 뭐 크게는 30배까지도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것도 이제 있고, 또 이제 수술 중에는 저희가 생리식염술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회복도 빠르고, 뭐 감염이나 이런 단점을 많이 이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예전에 뭐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단점이 적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내시경을 많이,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시 한번 판넬 들고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네 번째. 자, 이럴 땐 내시경이 어렵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환자가 다 내시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내시경을 못하는 뭐 질환이나 뭐 부위도 있을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내시경 수술도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허리 수술을 하다가 뭐 등, 목 이제 수술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합술이라든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접근법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 부분. 그러니까 네. 경추는 이제 목을 얘기하는데 이 목 부분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유합술은 아직까지는 조금 네. 뭐 앞으로는 또 더 될 수도 네, 있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자, 치료 후에 주의할 점. 이제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나 뭐 종류 이런 뭐 이럴 때 치료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치료 후 이제 내시경 치료를 받고 나서 뭐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해도 우리 몸이 어떤 변화하고 나서 회복하고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게 돼 있는데요. 네.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 후에 빨리 좋아지겠다고 막 급하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탈이 나거나, 또는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 활동을 급하게 하시다가 또 증상이 다시 재발하거나 어느 정도 더 기대치 이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조금 이제 몸을 이제 추스리면서 회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시경도 엄밀히 말하면 수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료 받고 나서 일이나 무리한 일이나 이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시경 치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